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 3분 전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는 내가 치과 병원을 갔다 왔어요. 치과 치료를 지금 받느라고 그 수탈을 했다가 저녁 때 와가지고 또 남이 하는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제 그 내가 녹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고했듯이 슈바이처 박사를 내가 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슈바이처 박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할 얘기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나간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 초등학교 교사, 뭐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 이렇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 지금에서 이렇게 지나간 그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상당히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대학의 교수 정도 되어야 그래도 학문을 많이 한 교수 정도 되어야 그래도 생각하는 수준이 좀 있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교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우리 교사들한테 어떤 얘기를 내가 많이 나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한테 어떤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승열이는 내성적이다. 고로, 그러므로 성격을 고쳐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격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됐나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를 하기 위해서 성격에 관한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셔도요. 그래서 이승열이는 내성적이다. 그래서 너는 성격을 고쳐야 돼. 너는 내성적이라 성격을 외향적으로 고쳐야 돼. 이런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왜 교사들이 할까요? 내성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은 성격이다.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교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성격을 고쳐야 돼. 외향적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라서 고쳐야 되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은 성격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분법적인 저차원의 생각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성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고 고쳐야 할 나쁜 성격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은 성격일까? 이게 참 저차원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서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참 훌륭한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사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쓸모가 있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사상은 즉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누구나가 다 존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다 쓸모가 있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다 쓸모가 있고 이 세상에 다 쓸모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내 성적인 성격도 쓸모가 있는 성격, 좋은 성격이고 외향적인 성격도 쓸모가 있는 좋은 성격이다 이런 말을 내가 한 거예요. 아니 정말 내성적인 성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한다. 자폐아식으로 맨날 방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한다. 아니 이럴 정도면은 그거는 심각하죠.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내성적인 거야.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못하러 고칩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어난 성량대로 살아라. 태어난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성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성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외향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외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내성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격을 고쳐서 외향적으로 성격을 고쳐보겠다 괜히 남의 흉내만 내면 오히려 그것이 어색하고 안 좋은 거죠. 내성적인 성격은 내성적인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으면 내성적으로 살아야 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으면 외향적인 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학교 교육이 지금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전부 서양 학문 위주의 교과로 되어 있죠. 교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학교 교육을 일하는 것이 말이죠. 학교에 나가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 교과목이 전부 그 서양 학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학교 교육을 받으면요. 이 동양 사상의 학교 교육을 받으면 동양 사상에 관해서 동양 사상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동양 사상을 뭐 전혀
그래서 내가 바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전부 서양 학문 위주로만 이 교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아가지고서는 동양 철학을 공부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이 필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돌 김용옥 교수 잘 알잖아요. 너무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돌 김용옥 교수처럼 동양 철학을 특별히 전공하지 않고서는 동양 사상을 전혀 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그 성격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동양 사상까지 또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동양 사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교사가 나를 보고 승열이 너는 성격이 내성적이야. 성격을 고쳐야지. 외향적으로 고쳐야지.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성적인 성격이 왜 외향적으로 고쳐야 하는가? 그럼 내성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은 성격인가? 이것이 이분법적인 발상이다, 그죠? 아주 저 차원의 이분법적인 발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인간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듯이 내성적인 성격도 필요하고 외향적인 성격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필요하니까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내성적인 인간도 만들고 외향적인 인간도 만드는 것이죠. 응? 내가 이 동양 사상을 이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전에 나를 국민학교 때 나를 가르치던 이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너무 이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분법적인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동양사상의 핵심은 음양사상입니다. 동양사상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그 음양사상이다, 그죠? 그러면 음양이라는 게 뭐냐? 음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일컫는 말이 아님. 여기서 음이란 그러니까 내성적 온화함. 그 다음에 여림. 그 다음에 사색적. 명상적. 수세적. 방어적이란 얘기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그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뭘까? 양이라는 것은 외향적, 공격적, 굳셈. 그 다음에 사색적이 아니고 행동적. 저돌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의학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의학에서는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밸런스. 이 한의학에서는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몸이 음양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었을 때 최고의 면역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한의학에서는 그런 이론을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양의 균형은 최고의 면역.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뭐라, 서양의학은 말이죠. 면역이 뭡니까? 서양의학에서 면역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힘.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음양의 균형이다.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최고의 면역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병원의 의사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한의원에 가서 진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냉한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음식들을 주로 이제 많이 잡수시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체질이 더운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이렇게 찬 음식들을 드십시오. 찬 성질의 음식을 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몸이 더운 체질은 찬 음식을 먹어서 밸런스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음양의 밸런스를 유지하라. 근데 몸이 차가운 음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더운 음식을 먹어서 음양의 밸런스를 이루어라. 그것이 최고의 면역이다 이거죠. 응? 그러면 이런 사상의 입각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말이죠. 이런 사상의 입각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사회도, 이 세상도 음과 양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이란 것은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양이란 것은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음이란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양이라는 그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도 이 세상에서 존재를 해야 되고, 외향적인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성적인 사람이 전부 성격을 고쳐서 외향적인 성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내성적인 성령의 사람이 성격을 고쳐가지고 전부 외향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산다? 그러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이 전부 성격을 고쳐서 전부 내성적인 성격으로만 된다? 이 세상이 전부 내성적인 성격만 가지고 내성적인 성격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것도 역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거를 좀 지우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말이죠,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이 적절히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사유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100% 내성적인 사람만 산다 그래도 그 사유는 멸망을 하는 거고, 반대로 100% 외향적인 성격만 산다 그래도 이 사유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상태가 뭡니까?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이 적절히 존재할 때, 그럴 때에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내가 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뭐 초등학교 교사들을 전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혹시 하시는 분들이 이 내 유튜브를 본다면은 좀 좋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주 덩치가 크고 외향적인 그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 이제 보십시오.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 그 다음에 이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 곳에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이거든. 막 이거 뭐 전쟁이 벌어지면 극한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굶주림. 어디서 뭐 식량을 이렇게 막 구해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필수적으로 이 굶주림, 추위. 예? 겨울이라면 이 추위, 여름이라면 더위. 그래도 여름은 덜하죠. 더운 때니까 뭐 아무데서 뭐 아무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런데 겨울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전쟁 상황에는 특별히 겨울에는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에? 그러면 그렇게 이 극한 상황에서,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평소에 외향적인 사람보다 이 평소에 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능력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덩치가 크고 외향적인 그런 아이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했어요. 내가 이 지나간 걸 생각을 해도 그 지나간 그 일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이 덩치가 크고 이런 애들을 덩치가 크고 외향적인 애들을 선생님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나같이 덩치가 작고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얘 승려라. 넌 그게 뭐냐? 넌왜 이렇게 약하니? 넌왜 그렇게 내성적이니? 맨날 핀셋만 줬다고. 과연 그럴까? 어느 연구 결과에 전쟁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결론을 내린 게 그겁니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생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덩치가 크고 힘자랑하고 우쭐하고 주먹자랑하고 오히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견디는 힘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덩치가 크고 평소에 힘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어디 가나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좀 불쾌한 말을 하면 뭘 말로서 하기보다는 우선 주먹부터 나가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 내 말을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내 말을 실감할 것입니다. 우선 뭐라고 하면 이 주먹부터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먹자랑하고 체격이 좋고 이렇게 우쭐우쭐하고 이런 깡패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잘난 척하고 주먹자랑하고 하지만 오히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오래 살아남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뭐 체격이 좋고 껄렁껄렁 주먹자랑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뭐 아주 힘이 좋고 오래 살것 같이 꺼덩을 치고 야단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려운 극한 상황이 오면 금방 피꼬꾸라 죽는다 이거야. 그러나 이 평소에 내성적인 사람은 인내력과 견디는 힘이 강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인내력이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견디는 인내심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말로 그런 얘기했잖아요. 외유내강.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주먹자랑하고 남이 뭐라고 하면 그저 주먹부터 나가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 극한 상황에서는 견디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괜히 뭐 껄렁껄렁하고 힘자랑하고 뭐 강할 것 같이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약하게 보였던 사람, 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생존을 영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 여러분들 그 갈대가 부러지는 거 봤습니까? 그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이 싹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휘둘리키잖아요. 그렇게 갈대라는 존재는 약하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고목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여러분들 그 고목 큰 나무 이런 걸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그건 대번에 부러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가 뭐 나이 자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몇 년만 있으면 70을 바라보는 나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병 하나 알참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내가 치아가 좀 나빠져서 치과 치료받는 이유에는 내가 뭐, 근데 나하고 같이 국민학교를 다녔던 동창 중에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애가 있었어요. 아주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는 튼튼하다, 너는 유향적이다 이렇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40도 되기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아니 덩치가 이렇게 크고 뭐 80kg를 나가네 90kg를 나가네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암, 당뇨, 고혈압, 뭐 뇌졸중 이런 걸로 대부분 일찍 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덩치가 좋고 힘만 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체격이 크고 이 몸이 이렇게 비대하면 말이죠. 체격이 크고 면적이 그 비대한데 그 넓은 면적에 이 피를 제대로 돌리려면 얼마나 심장이 강력하게 펌프질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나같이 체격이 작고 이렇게 몸무게도 가벼운 사람은 심장의 부담이 덜한 겁니다. 우선 심장이 그렇게 펌프질을 심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난 아직도 당뇨가 없어요. 당뇨가. 내가 저기 오후가 되면은 아주 몸이 나른하고 그렇더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당뇨 걱정을 하거든. 당뇨 걱정을 해가지고 당뇨에는 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나가서 일을 육체적인 일을 할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는 탄수화물 삼시세끼를 탄수화물 쌀밥을 먹어요.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 노는 날은 탄수화물을 내가 줄입니다. 탄수화물을 요 두 끼만 먹거든. 쌀밥을 세 끼 다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을 그렇게 줄이다, 이 당뇨를 걱정해서 탄수화물을 줄이다 보니까 오후만 되면 몸이 굉장히 나른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나른해지는 원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효과가 없고 삼시를 그래서 내가 그 후로다가 노는 날에도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를 해봤어요. 이 세 끼를 전부 탄수화물을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오후에도 나른한 게 없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나쁘다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자꾸 줄이려고 한 사람들 있잖아. 쌀밥. 쌀밥이 이제 탄수화물의 대명사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몸이 나른해지는 그런 걸 겪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눈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탄수화물도 섭취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탄수화물이 당뇨를 일으키는
범인, 고혈압을 일으키는 범인, 뭐 해가지고 맨날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적당한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에 활력이 생겨요. 몸에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죠. 내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쉬는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은 주말에 탄수화물을 급격히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후에 몸이 나른함을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나른해지는 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슈바이처를 하려다가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자 프로이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첫 번째 시간은 필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